당신 뭐야? 왜 아까부터... 가방에 든 돈, 독립군에게 전달할 군자금입니까? 그래서 훔친 거야? 간도선 철도 자금을. 솔직히 대답하세요. 조선 총독부 철도국 과장으로 위장한 독립군입니까? 왜 묻는 거예요? 그걸.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. 조선 총독부 철도국 과장으로 위장한 독립군. 맞습니까?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살아있어야 신념도 있는 겁니다. 지금부터 아가씨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 하세요. 제가 살아있는 한 꼭 그러셔야 합니다.